아유, 회장님, 회장님. 저 건실 씨 이거 조금만 한 방 이거 어떡하지? 아유, 가서 말려, 말려. 어서. 한번 뜨자고 하더니 왜 그러고 있어? 에?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조용히 자네 갈 길 가. 한 번만 더 엉뚱한 소리 하면 그때 가만히 안 둘게요. 안 두면 안 두면 어쩔 거야? 사람 치고도 신고할 거야? 한번 해보자고. 뚫으면 뚫란 말이오.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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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만 떨쳐라요. 중국끼리 왜 떨쳐라요? 아, 순복 씨, 세상 이렇게 거꾸로 사는 친구는요, 홀이 좀 나야 된다고요. 뭐야? 아이고, 바람만 불어도 국가당 날라갈 것 같은 사람이 뭔 소리라는 거야, 시방 그냥. 상대를 봐가면서 봐도 덤벼요. 나는요, 아무리 친구라도 이렇게 비겁한 사람은요, 가만 못 둬요. 나 더 이상 말 못 듣겠어. 너 나를 미워하지 마. 엉뚱한 네 입을 미워하란 말이야. 이런. 아이고. 서울이 신현아. 아니 무슨 사람이 기운이 없어. 이런 말 해. 아이고 그러게 왜 애들마냥 쌈질을 해요. 원신 씨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이고. 몸은 젓가락같이 생겼어도 힘은 세네요. 뭐가 좋아서 이렇게 자꾸 웃어요 그래? 아니, 순복 씨가 이렇게 얼굴을 닦아주니까 기분이 좋아서요. 저는 몸이 이래봬도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 통껴요. 아 참 그리고 순복 씨 저 금방 5천만 원 모아요. 그때는 정식으로 짝 맞추자고 할게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얼굴이나 닦아요. 시켜서 정말 엄마 아우 여보. 네. 당신 저 명희 아버지 만났다면서요? 그래 뭐라 그래요? 아이고 상훈이 그 친구 아니래. 그럼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자기라 하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군청까지 갔었구만. 신고한 사람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하여간에 상훈이 그 친구는 아니래. 군청에 온 적도 없고. 아유, 그러게 왜 근거도 없이 의심을 하세요. 상훈 형님은 요즘 며칠이요. 양주형이 바빠가지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일 속에 파묻혀 지냈다고요. 내가 잘못했어. 그 신고한 사람은 알려고 들은 게 아닌데 말이야. 뭘 잘못해서 그 뺨을 맞은 사람은 그냥 손으로 오르만지면 마음을 달래는 겨. 자, 형. 자, 근데 말이에요. 자, 이거. 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야, 명희 아범 뭐 여태 소식이 없어. 내가 명희 아범 데려오라고 그랬잖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상훈이 조카는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 그 다행이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박씨 집안은 그런 비겁한 인간 없다. 그럼. 그냥 없던 일로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자꾸 알려고 하니까 일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아유, 제발이 엄마. 어, 왔어. 왔냐. 아니 근데 너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안 아파요, 할아버지. 참. 마을꼬리 이정현에서 애들까지 기운이 빠지는겨. 어? 옛날같이 무당을 부를 수도 없고 이게 참 문제다, 문제야. 무당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당이라뇨? 어. 옛날에 마을에 예. 흉한 소문이 떠돌 때가 있었어요. 누가 말을 지어내는지 누집 밭에 귀신이 나타났다. 또 누집 지붕 위에 벼락이 떨어졌다. 이런 소문이 나날이 생긴 거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누가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지어냈대요? 아 그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말이야. 예. 이웃마을에 사는 무당 불러다가 굿도하고 부적도 붙였는데 어. 아 글쎄 며칠 뒤에 안골에 사는 사람 하나가 그냥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비어있었대지 뭐야. 어머나 세상에. 아 글쎄 알고 보니까 그 녀석이 네. 일부러 말을 지어놨다고 주문이야. 일부러 말을 지어내서 그렇게 돼. 진짜요? 아버지도 들으셨어? 아니 근데 호니가 참 너 얼굴이 왜 그래? 애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어?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야! 아니 저 녀석이 갑자기 왜 저래? 아니 할아버지 얘기가 충격이었나 보네. 에? 그런 거 같죠?
홍이가 뭘 그렇게 봐? 얼굴에 뭐 났어? 아, 그냥 눈하고 코가 급하고 잘 있나 본 거예요. 아이고, 녀석 싱겁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옷이나 갈아입어, 어? 안골 산 밑에 살던 사람 하나가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밥도 못 먹고 병이 나버렸대. 어? 아빠 저기요, 어? 저기 장롱 안에 이상한 게 있어요. 어? 뭐? 아니 뭘 보고 그러는 거야? 어? 분명히 있었는데. 이장님 이런 일은요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을 주민들 불러다 놓고서는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죠.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상관 다 태울 참이십니까? 그 신고한 사람을 알아내봤자 감정만 상하고 좋을 게 하나 없어요. 아, 이장님, 좋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아니요. 홍인 좀 어때요? 어디가 그렇게 아픈겨? 아유, 잘 모르겠어요. 뭐에 크게 놀랐는지 통 맥을 못 추네요. 이맘땐 그저 잘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감기도 안 걸리고 겨울을 잘 이겨내죠. 아니, 근데 저 무슨 일로? 아, 뭐긴 뭐겠어. 그 신고한 사람 찾아내는 일이지. 이것 봐, 대동 자네 생각은 어때?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일이 생긴 게 유감이긴 하지만은요, 뭐 꼭 찾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찾아서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요, 그 신고한 그분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보, 아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 그렇다고 뻔히 잘못된 걸 보면서도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신고하는 정신도 부족하고요. 어머야, 아이고. 아니, 옳게. 그럼 저 우리 보일러에서 기름 조금 센 걸 신고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당연한 거야? 어쨌든 기름이 흘러간 거나 쓰레기를 태운 건 사실이잖아요. 허위로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죠. 할 말 없습니다. 아니, 이거 놓으세요. 아니, 당신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동네 분위기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해요? 아니, 그렇다고 한마을 의옷이라고 해서 응?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란 말이에요? 신고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찾아서 문책을 하시라고 합니까? 문책이 아니라요. 어쨌든 자영하고 누님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잘잘못은 못 따지고 기분 따지는 겁니까? 원래들 하면은요, 그렇게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도 하고 칭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응? 한마을 이웃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에? 아니에요. 뭐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여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됐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일 저질러놓고 큰소리 뻥뻥 쳐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니, 신혜님, 저는 그냥 저 사실이 그렇다는 것 뿐인데. 아이고, 어째 한 집안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편이 갈리는지 모르겠네. 정말. 아니, 그거 봐요, 정말. 아이고 참. 고맙습니다. 아니.